휴일인 오늘 부산 경남에서 교통사고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승합차 사고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트레일러 2대가 추돌해 큰 불이 났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휴일 사건 사고 종합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경남 창녕군 부곡면의 한 도로에서 밀양에서 창녕으로 가던 승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83살 이모 씨 등 3명이 숨지고 노인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어르신들은 부곡 온천으로 목욕을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에는 부산 지사동 보배터널 입구 왕복 4차선 도로에서 트레일러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재가 발생해 차량 2대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화물칸에서 튀어나온 채 실려있던 적재물이 엉키면서 스파크가 발생해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에는 부산 가야동 가야굴다리에서 차량이 교각을 들이받고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에는 부산 사직동 세미산에서 등산객 54살 이모 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급성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